난장판이 된 삼남매의 밥. 그리고 아이들 지원에 나선 엄마.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 아빠 거야. 니네가 치워. 니네가 어지러운 거잖아. 오케이. 동생들 잘 가르쳐서 치워. 아빠의 청소 명령에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은 첫째 쿠키. 아니 똑바로 앉아. 밥 먹어. 폭탄한테 화장실에서 박건이 밥 먹으라고. 오고. 입에 대고 넣지 마. 조금만 남았어요. 화를 내지 말고 아 너 이런 행동은 잘못한 행동이나 좀 알려주는 스타일로 이제 바뀌었으면 해요. 엄한 아빠의 훈육 탓일까요? 첫째 쿠키에게 찾아온 탈모 증상.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애가 그래 영양 불균형이니 비염이니 이런 걸 엄마 아버지가 몰라가지고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야 니네들 둘이 다. 살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지. 모든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엄마 유카 씨. 아빠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애기한테 걸어서 저도 다 해놓네, 그치? 엄마한테 기특했다. 쿠키 또한 그동안 숨겨왔던 서름을 한순간 터뜨리고 마는데요. 호랑이 아빠와 삼남매 모두가 행복해지는 훈육 방법은 뭘까요? 어둠이 깔린 삼남매의 집. 밤늦도록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시키는데요. 장난감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첫째 쿠키와 둘째 건이 때문에 잠을 깬 아빠 상국 씨. 뭐야? 사이좋게 안 놀면 갖다 버린다 그거. 쿠키, 어? 알았어? 건이, 알았어? 좀 더 놀고 싶은데 엄한 아빠의 호통에 눈치를 보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아빠도 그만하세요. 아빠 죄송합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호랑이 아빠의 위험. 아빠에게 혼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삼남매와 함께 잠자리에 든 엄마. 이것도 앉아 이거. 엄마가 있는데도 앉아. 엄마 아빠가 뺏어간다. 놈 자식들 이거 자라고라는데도 여보 나와요. 니들끼리 자. 이거 엄마가 있어도 떠들고 없어도 떠들고. 여보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결국 강제 연행되는 삼남매의 엄마 유카십니다. 니들끼리 자. 엄마가 있어도 떠들고 없어도 떠들고 이거 자. 동생들의 소란에 괜히 엄마를 뺏긴 듯해서 화풀이하는 첫째 쿠키. 귀여운 동생들이지만 가끔 말썽을 피울 때면 아빠에게 혼이 날까봐 쿠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죠. 어린 삼남매에게 너무 엄한 남편. 유카 씨는 대화를 시도해보는데요. 애기들이 여보를 좀 멀리하거나 그렇게. 둘 다 자상한 가정이 아이들 교육에 더 좋을까? 야 쿠키도 이제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무섭대. 그냥 무섭다고 그랬어. 그냥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무섭다고. 그리고 쿠키가 그랬어. 건이도 다니도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무조건 무섭고 그렇게 하면 애들은 더 힘들 것 같아. 사실 나는 여보가 힘든 게 제일 싫어. 짜증이 나는 건 아이들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아, 오늘도 엄마 무지하게 괴롭혔구만.
그렇다고 마음에 아이들이 소중하거나 사랑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것마저 부인을 한다면 내가 정말 부모가 아니겠지.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너무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을 들어. 남편 하나만 믿고 멀리 일본에서 온 아내 유카 씨. 상국 씨는 그런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네요. 결혼한 그 달에 쿠키가 생겼어요. 그러면 쿠키가 딱 생기자마자 아내는 입덧을 시작하고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자지 못했어요. 아이는 아내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조건 그러는 줄 알아서 애들을 이뻐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엄마처럼 그 마음이 없다는 게 너무... 너무 슬퍼요. 그냥 왜 우리 남편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아내가 힘들까 봐 오히려 엄한 훈육 방법을 고수했던 남편과 그런 남편을 이해할 수 없는 아내.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육아가 아이들한테 정말 맞는 건지.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예전에 정말 아기가 어렸을 때는 또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자주 그런 오만 아빠 모습이 나오니까. 조금 힘드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주 많이 힘드세요?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네. 아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안 좋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아니요, 굉장히 짜증난 적도 있었을 거예요. 매우 싫어하는? 짜증, 주로 짜증이... 싫음, 분노, 저에 대한 분노. 아빠는 주로 분노가 느껴지는 감정에... 그쵸, 저는 짜증과 분노예요. 불안과 공포는요? 불안이나 공포는 잘 못 느끼는...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뭐 있긴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저 스스로 엄하다고는 느꼈었어요. 아버지는 시간밥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모임 같은 거 가셔도 8시 출발이면 왜 안 가? 아니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런 게 어딨어. 가야지. 왜 그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어머니 엄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요? 짜증 많이 내시죠. 그리고 저도 맞춰드려요 아버지한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화목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걸 서로 행복하다 생각해요. 행복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고 존중받고 사는 게 뭔지 몰라서 행복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정의들이 좀 많이 흔들려요 지금. 아버지의 기분을 늘 맞춰줬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유년의 자신과 마주보게 된 상국 씨.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려면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대체로는 부모의 관심이에요. 조금 놀아주시면 돼요. 엄마가 너하고 이거 하고 놀아줄게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눈길을 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주고 인정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린 시절 엄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쩌면 자신을 통해 삼남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배운 대로 산다라고 본대로 행동하고 본대로 생각하고 뭐 교육받은 대로 움직인다라고도 하니까 아버지의 분위기를 그대로 제가 연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내 아버지의 이미지일 테니까.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고쳐야죠. 사람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고칠 건 고쳐야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거니까 고쳐야 합니다. 그러고 고칠 겁니다. 그날 저녁 검도장을 찾은 분이요. 삼남매 아빠 박상국 씨는 체험농장 외에도 틈틈이 검도 강사로 활동 중인데요. 오늘 아빠 상국 씨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쿠키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딸과 아빠의 한판 승부. 아빠에게 배운 실력으로 힘껏 선제 공격에 나선 쿠키.
3남매 중 첫째로서 그동안 부담감을 느꼈을 쿠키. 쿠키의 탈모가 부담을 지어줬던 자신의 탓 때문은 아닌지 아빠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던 탓인지 아빠를 밀어내고 오직 엄마에게만 안기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서운해서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엄한 쪽을 택한 아빠 상국 씨.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오케이. 아빠 무서워? 아니 진짜? 안 무서워? 진짜? 좋아? 동생들도 아빠 좋아해? 아빠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동생들은 아빠 어떻게 생각해? 아빠가 화내다 거니까 내가 아빠가 거니까 싫어하는 것 같이 생각했다고 그랬어. 그랬어? 응. 그럼 쿠키는 아빠가 아 쿠키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쿠키야 이리 와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 친절하게 하는 게 좋아. 왜 친절하게 했으면 좋겠어? 건이다니가 놀래. 쿠키는 안 놀래? 아빠가 잘못한 거. 그렇게 그런가 봐. 쿠키는 안 놀래고? 진짜? 쿠키는 안 놀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아빠를 했는데 회사로서 모르니까. 니네가 잘못해서 아빠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슬 쿠키의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생들이 무서워해서 안아줬다고 그러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자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큰애랑은 좀 컸으니까 말이 될까 싶어서 시도해봤는데 아, 나 때문에 애들이 너무 힘들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다음 날 아침 요란한 소음이 들리는 체험농장 안 무언가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상국 씨. 삼남매를 위한 그네도 집안 가구도 모두 만들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난 상국 씨가 오늘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나무 스케치북을 만들었습니다. 아내랑 얘기를 해보니까 애들이 저를 어떻게 그릴지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마음에는 제가 어떻게 그려져 있나 애들한테 한번 들여다보는 기회? 직접 만든 작품을 들고 집에 들어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딸이 일로 와봐. 하나씩 받아봐.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표현해 볼래? 과연 삼남매가 생각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환한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는 나무판을 두들기는 둘째 건이. 아빠가 옷 꽃들이라서 저기 그래
자. 엄마 이름이라고 하니? 제목이? 어? 아, 코, 코. 그럼 엄마? 응, 엄마. 니네가 치워. 니네가 어지러운 거잖아. 얘 똑바로 치워, 니네.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엄마 아빠 거야. 그러고 보니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야, 니는 놀아. 그네를 타고 놀 때도. 내네는 할머니 도와주고 그렇다는 니네는 그네 타고 놀아.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삼남매에게 끊임없는 지적과 화내기가 일쑤였던 호랑이 아빠였네요. 삐 아빠, 삐 아빠. 다니 와. 넌 아빠가 이? 가와이 아빠가. 가와이 아빠가 이. 이제 이마와. 가와이 아빠가 이. 고아야. 화난 아빠의 근데?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자신들이 바라는 다정한 아빠의 모습을 새겨놓은 삼남매. 아이들의 바람대로 호랑이 아빠는 정말 다정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직업까지 바꿨지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던 장국 씨. 오늘만큼은 삼남매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빠한테 뭐 그린 거야? 다니부터 얘기해봐. 이거 아빠한테 뭐 그린 거야? 엄마가 만든 이거 채팅한 거야. 그 여기에서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응? 아빠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엄마. 아빠 핸드폰 하는 거야? 응? 알았어. 아빠 앞으로 핸드폰 좀 적게 할게. 응. 알았지? 이거 뭐 그린 거야 아빠? 아빠 화내지 말라고. 진짜? 아빠 화내지 말라고 그린 거야? 아빠 그렇게 화내고 그랬는데도 아빠 좋아? 응.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래? 그냥 좋아? 응. 알았어. 아빠가 이거 여기 나무에다가 다뤄줄게. 우리 1년 뒤에 와서 한번 봐보자. 아빠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응. 아이들의 소원이 적힌 나무판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게 된 아빠 상국 씨. 어쩌면 지난날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바람도 삼남매와 똑같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배신감이 들긴 하지만 제가 그간 그렇게 노력했던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아빠가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으니 아이들과 교감에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아빠가 돼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림에다 그린 거 한번 그 여러 사람 들을 수 있도록 소리 한번 질러볼까? 그러면 아빠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볼게. 자, 다니부터. 아빠 핸드폰 그만 보래요. 네, 핸드폰 그만 볼게요. 아빠 화하지 마세요. 네, 화 안 낼게요. 아빠 같이 좀 놀아주세요. 네, 같이 놀아줄게요. 아빠 열심히 할게. 다니. 하나, 둘, 셋, 파이팅! 아빠만 잘하면 되네.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밤늦도록 잠들지 않는 아이들. 내일 검도 시합에 출전하는 아빠의 응원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아빠 후배, 아빠 후배, 아빠 후배,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아도. 아빠 힘내세요. 야단만 치던 아빠를 피하기만 했던 건이가 먼저 아빠를 향해 다가가는 순간입니다. 이거 아빠 경기하는 날 이거 들고 올라고? 아이고 이거 아빠 경기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응? 대회날? 검도 대회 단체전에 이제 도장 대표로 나가는데 그때 응원을 본가 봐요. 아 저는 가족이 응원을 하면 지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냥 아 잘해야 되겠는데요. 응원 준비로 하나가 된 삼남매네요. 검도 대회가 열리는 다음 날 아침 검도 단체전에 출전한 아빠 상국 씨.
아빠를 향한 삼남매의 열띤 응원이 시작됐는데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세월이지만 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정작 몰랐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온 가족이 하나 된 지금이 호랑이 아빠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아빠의 우승 소식에 환호하는 삼남매. 아빠는 이날 삼남매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승했어요. 우승? 네. 우리 남편 최고. 좋아요. 아, 좋아요. 아이들 응원이 힘이 많이 되네. 아내 목소리도 들리고 중간중간 특히 쿠키가 많이 소리를 질러줘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서 더 기쁜 날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3대가 모두 모인 스튜디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네요. 아까처럼 옳지! 유카 씨가 생각하는 위대한 엄마는 과연 어떤 엄마일까요? 마음대로 하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면도 그렇고 뭐 행동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뭐 포함해서 잘 그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엄마? 그런 엄마가 위대한 엄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바로 삼남매를 향한 엄마 유카 씨의 사랑입니다. 떨어져 살던 가족이 뭉친 이후 예은이네 집에 생긴 고민. 바로 아기처럼 변한 첫째 예은이 때문인데요. 저희 지금 같이 산 지가 한 1년이 좀 안 되거든요. 아빠의 사랑을 되게 목말라하고 또 엄마의 사랑이 목말라하고. 예은이 이제 아기가 아니지요? 난 아직 아기예요, 그지? 아기 아니에요. 아기예요. 그런 딸에게 사랑을 줘야 할까? 훈육을 해야 할까? 엄마의 고민은 깊어지기만 하는데요. 또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또 아빠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도 좀 약간 분리불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좀 느꼈나 봐요. 가지마! 울지마! 앉아. 계속 이렇게 받아주니까 내 말이 하나도 얘한테 안 먹혀. 혼육을 둘러싸고 부부 간의 의견 차이는 커지고. 지금 봐, 청기적인 거 확인을 못해가지고 지금 재림 중. 아유, 그러면 있잖아, 네가 해라. 아이고, 뭐, 나는 해줘도 있잖아. 막 자식한테 조선은 못 듣고 뭐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너 왜 그래요, 너. 육아지원군 친정엄마와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혼육을 둘러싼 예은이네 집의 육아전쟁, 과연 끝낼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예은이네. 아빠 영대 씨는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예은이와 놀아주는데요. 형님 왜 자? 아, 아. 야, 김유. 야, 아빠 어디 있어? 야, 김유. 아빠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잘못한 거지. 야, 아빠 눈 찔렸다. 어? 누가 예은이 친구가 예은이 이렇게 때리면 어때? 기분 좋아? 얘기해봐. 응?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래? 응? 아빠 눈이 없어. 아빠 봐봐, 지금 눈 빨개졌잖아. 아빠는 봐봐. 어? 아빠 뭐? 지금 부끄럽지? 부끄럽고 미안하지? 그렇지? 잘못을 아는 눈치인데 입을 꼭 담은 예은이. 엄마가 나서 봅니다. 얘기해봐. 어? 그럼 엄마 간다. 동생이 태어난 후 생때가 늘어난 예은이. 엄마는 어린 딸과의 기싸움을 피하고 싶지만 버릇이 없어지는 딸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여긴 울어.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걸 이렇게 울 필요가 없는 거야.
아빠와 떨어져 지내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예은이, 일하느라 바빴던 엄마는 예은이와 교감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었죠. 절대 안 질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아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지금 자기보다 동급이건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자기도 완전 밑에고. 영대 씨는 훈육을 한다면서 하지 마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아내가, 장모님이 도와주는데도 육아가 힘들다는 아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안 뭐 배울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진짜 배우고자 하면 또 다 잘할 수 있는데 저렇게 또 아니라고 또 단언해서. 할머니 하는 음식이 맛있지? 엄마가 하는 음식은 맛있어? 맛없지? 할머니 하는 음식 먹고 싶지, 그지? 예은이가 알아? 뭘 알아? 엄마 음식 맛없는 거. 아빠의 농담 섞인 핀잔, 불똥은 예은이한테 튑니다. 안 먹는데 고기 났으면 어떡해. 밥을 먹어야지. 빨리 가, 아빠하고 치운다 할 때, 빨리. 아빠가 누가 챙겨? 아빠는 이거 치워, 난 이거 치울게. 그래. 이거 어디 담아야 돼? 그거? 여기다가? 예은이 말이라면 다 받아주는 딸 바보인 아빠. 와이프 있는데 뭐 굳이 도와줄 필요 없고, 장모님하고 둘이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예은이는 제가 도와줘야지. 여기 청소를 하니까는 같이 하는 거지. 그지? 응. 아빠랑 하면 좋지? 응. 내려오라니까. 아니. 진짜 마. 아, 좀 떨어져. 아빠 허리하고 안 좋아서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서 밥 먹어. 아빠랑 있으면 예은이의 생활 습관 교육도 훈육도 어림없습니다. 모든 아빠들이 요즘에 딸 다 바보겠지만 저희 신랑은 좀 유독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한 번씩은 조금 이렇게 제 자식이지만 약간 질투도 좀 더 약간 나긴 나요. 우리 신랑은 뭐지,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하면서 딸한테는 저렇게 잘하나? 뭐 이렇게. 예은이의 수면 습관을 고치려고 결심한 엄마. 예배파 찾아. 응? 예배파 들 찾아. 잠 안 와요? 이제 잘 시간이야. 잠 오지요? 아니. 예은이도 오늘 할머니랑 자면 될 것 같아. 이제 예은이 방을 따로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예은이 혼자 잘 수 있어야 되거든. 엄마랑? 할머니가 자자. 여 넓은데. 싫어. 어? 아니야, 이제는 잘 수 있어야 돼. 혼자. 새 집에서는 예은이 방을 만들고 혼자 자는 연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엄마하고 잘 거야? 어? 그 아빠하고 너희 자는 데 이제. 한번 만들어줘. 엄마가 그렇게. 너희 자는 게 맞지? 아이고, 예은이가 우는 걸 못 참는 아빠 때문에 오늘 수면 교육은 실패입니다. 이제 됐지요? 응. 애기 물이다. 응, 잘 자. 예은이. 의견 차이가 있지만 부부는 육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데요. 차라리 저희 둘이서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예은이한테 표면적으로 탁 터트릴 때는 둘이 똑같은 교육 방식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은이가 입 앞에서는 엄마 말이 맞아 이렇게 좀 해주면은 그래도 예은이가 제 말을 듣지 않을까 싶거든요. 3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함께 산 지 1년. 이젠 육아를 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육아를 계속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 자기는 뭐 때문에 예은이한테 그걸 자꾸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할머니한테 뭐 떼쓰고 아니면 내 말도 안 듣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약간 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마음이 결국 편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잘 해야 될까? 근데 자기는 도와주지는 않지. 자기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자면 끝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육아의 연장선상을 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힘들어, 사실 되게 힘들어. 내가 한번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는 왜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렇게 좀 바꿔보자. 부부는 입장 바꾸기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훈육 담당. 과연 잘 될까요? 다음 날. 아빠가 축사로 출근해 집을 비우는 동안엔 엄마가 먼저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예은이의 육아는 이제부터 엄마가 하고 둘째 예린이는 친정엄마가 맡기로 했는데요. 식사 준비도 직접 합니다. 예은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예은아, 식사하세요. 일하고 둘째 낳아서 키우느라 친정엄마에게 예은이를 맡겨두고 해준 게 없는 엄마인데요. 엄마가 예은이 위해서 요리했어. 예은이와 처음으로 식사 규칙도 정했습니다. 엄마 그런다. 엄마가 따지면 내가 먹을게. 엄마 먹는 건데 맛있지? 엄마가 매일 해줘야겠네. 엄마 대들려야 돼. 나 엄마가 하지라 소리 한 번만 하면 좋겠어. 응, 한 번만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 엄마가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 할 수 있겠어? 다음에? 엄마가 다시 안 하도록? 그러면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엄마가 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예은이가 한 번 다 먹어볼까? 그게 낫겠어? 하지만 나 밥 많이 못 떠. 못 떠. 그러니까 요거 떠주는 건 엄마가 할게. 케첩을 손에 묻혀 장난하는 예은이. 밥을 다 먹기 전에 약속은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만, 예은이 입에 밥이 없어. 어허, 하지마. 머리에 손 집지 마시고요.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집중해야 돼. 예은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 마라, 안 된다 소리를 계속 엄마가 하네. 근데 하지만 소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진짜. 그게 평상시에 계속 입에 베이가. 맞아, 맞아. 예은이와의 규칙을 지키지 못한 엄마. 아이고,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진짜 자식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한 번씩 그 얘기를 해요. 너도 예은이, 예린이가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더 앞으로 살아보면서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당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지금도 참 예은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은이는 이제 애기가 아니잖아. 보행기 타지 마. 만약에 보행기에서 내려오면 엄마가 오늘 다섯 권 읽어줄게. 이제 그만 타! 싫어. 그만 타! 싫어. 엄마 그만 타라 했다. 빨리. 어린아기처럼 안 굴기로 했잖아. 그지? 엄마하고 약속한 거 하나하나씩 지키자. 예은이도 아직 엄마와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입장 바꾸기를 시도하는 첫날. 이제 아빠가 훈육에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죠. 보행기 이거 맞나? 보행기. 아, 이거 맞아요. 이건 이거 펼. 하지만 나 하면 다 보고. 야, 네가 왜 또 다 보행기를? 나와봐. 야. 동생 밀어줘야지. 연아 좀 나와봐. 이거 양보해주자. 고마워. 항상 예은이 편이었던 아빠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동생을 챙기자 샘을 내는 예은이. 야, 말짱하네. 잘 놀다가도 호시탐탐 동생을 괴롭히는데요. 동생과 사랑을 나누게 되니 질투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 그 내가 있어. 이제 아니, 그
여기 애기도 타는 건데. 아니야. 저기 자동차. 보행기는 예은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아빠. 아니 언제나 예은이 편이 된 아빠가 달라졌네요. 눈빛을 보니까 아 쟤는 분명히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행동인데 하지 말라는 한 사람 입장이 쉬운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예은이네. 아빠가 축사일에 매어 있어서 가족여행에서 늘 빠졌던 아빠도 함께하는 첫 여행인데요. 사실 예은이를 위한 여행입니다. 놀러 가면 좋아? 응. 예은이는 아빠가 같이 가면 좋아? 좋아? 좋고 엄마랑도 같이 가면 좋아. 엄마, 할머니, 아빠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게 좋아? 응. 딸을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육아에 소홀했던 엄마 아빠가 예은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한 거죠. 이게 전화가 놓았대. 엄마 내가 엘리베이터 눌러도 아빠 여보세요. 아 여보. 우리 지금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겠어. 못 와요? 다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럼 못 올 것 같아서 어떡하지? 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우리만 가면 되지. 또 우리만 간다, 그치? 엄마, 아빠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치? 난 괜찮아. 어차피. 출발! 얘 왜, 난 왜 안 불러지지? 결국 이번에도 아빠 없는 여행이 됐네요. 아빠의 빈자리까지 채워주기로 한 엄마. 하나, 둘, 셋! 아! 하지마! 라는 말을 꾹꾹 눌러 참고 잔소리 절대 금지! 예은이의 요구를 무엇이든 다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야! 잘 탄다. 우와, 우와, 불 빛난다. 이야. 혼육을 시도하면 이야, 벌어지는 기싸움. 잘 탄다. 뭔가 잘못하는 그렇지, 것 같아 멈추고. 엄마가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다 가져가야죠. 아빠다. 강아지 만지면 안 돼. 여기 있었어. 진짜 반갑다 여보. 자기 오니까 진짜 좋다. 서프라이즈 같아 여보. 이게 이벤트 같아. 이거 들고 가야 된대 여보. 이거 내가 들게요. 이야 멋있다. 김예은 밖에 나오니까 말을 진짜 잘 듣는구나. 미안해. 할머니가 깜짝 놀라게 하지.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것 그리고 육아에는 때가 있습니다. 영대 씨는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렵게 시간을 냈습니다. 응? 그런데 나 킥보드 타고 싶어. 가면 타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위험해. 네가 뭐 안 보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 누워 있어. 예전 같으면 엄마와 신경전을 벌였을 텐데 이번엔 아빠와의 신경전이네요. 어두워서 안 돼. 넘어진다고. 아니야. 진짜 타고 싶어? 그럼 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타. 그러면 아빠가 연아. 대신 밀어줄게. 아빠하고 같이 타는 거다. 같이 타자. 알겠지? 응. 아유 밖에 나가니까 추워서 손질. 아니 좀 안 된다고 하면 흘러드리면은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네요. 빨리 하라고 하는 게 더 쉽지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니까 예은이 눈빛 보니까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어요. 서로 다른 혼육 방식으로 힘들었던 부부.
의견을 맞추고 함께하는 이 순간 더없이 행복합니다. 엄마 기분 좋다. 엄마 기분 좋다. 동생이 태어나고 예은이도 아마 힘들었겠죠. 엄마 오늘 재밌지? 응.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엄마랑 같이 노는 거랑 아빠랑 같이 노는 거. 네? 엄마 그런데 나 엄마가 말 아니 내가 엄마만 안 들어도 엄마가 이야기하면 좋겠어. 아 이야기하면 좋겠어. 너 화내지 말고. 그럼 약속. 엄마도 화 안 낼게. 응. 예은이도 엄마한테 예은이 마음을 얘기해 주기. 응. 사랑해. 응. 엄마는 예은이의 마음도 모르고 훈육만 했었네요. 상상만 높이고 있었나? 내가 생각했던 훈육 방식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사랑을 주고 그 안에 또 훈육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화만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이렇게 탁 뒤통수에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예은아 책상 왔어. 책상. 야 김예은, 엄마가 예은이 방 만들어주려고 책상 샀어. 내 책상인 거야. 자 불러. 평소와 달리 친정엄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책상 조립을 시도하는 승희 씨. 어슬퍼. 어슬퍼. 연락하면 내기인데 한다고 어떻게 한다. 얘는 얘네를 위해서라면 엄마 얘네 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승희 씨는 이제 친구처럼 놀아주는 야,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진짜. 야, 다 했다. 예은이 이름 붙일까? 응. 나 이름표 가져올게. 네. 딸이 응석받이가 될까봐 엄하게 대했는데 알고 보니 대쓰는 행동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제 안에도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뭐 이혼이라든지 또 아버지께서 그냥 이렇게 책임감 없이 떠나셨던 그런 부분들. 우리 아이는 부모님 다 계신 상황에서 할머니까지 있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온 아이이기 때문에 저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어요. 엄마 내가 야. 이제 엄마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나 저 또 올라탄다. 엄마. 응. 왜? 네. 아빠 엄마 다이 탔어. 아 목마 그러면 아빠 너무 힘드니까 몇 번만 탈 거야? 아 한 번. 한 번만 탈 거야? 약속 엄마랑. 야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고 고마워. 뽀뽀. 아 금방 내릴 건데 나. 금방 내릴 건데. 아빠 힘드니까. 오. 오. 엄마 가면 안아줄게 그러면. 으이샤. 아이고 좋게, 아이고 좋게, 아이고 좋게, 아이고 좋게. 아빠 힘들까봐 이제 더 이상 안 타는 거야? 응. 아우 좋게, 아우 좋게. 아 사랑해요. 응. 예은이에게 아직 필요한 건 훈육보다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의 원칙을 정하고 기다려주니 예은이는 때를 쓰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라줬습니다. 나 자신 없어지는 거. 나 자신 없어지고 그 안에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진짜 위대한 엄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엄마와 아빠. 훈육의 갈림길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